네. 좀 악플도 달리고 워낙 팬이니까. 네. 네. 뭐 그런 심하게 얘기하면 감히 네가 누굴 심사해 뭐 이런 식의 사실 악플들이 많았던 게 그때까지만 해도 심사를 하고 프로듀서를 한다는 거는 사실 이 바닥에서 거장들 대단한 사람들이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코라는 나름 좀 신인급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 하니까 죄가 뭔데라는 시선이 네. 좀 많았죠. 마치 이승우 선수가 황선홍 선수를 꼭 심사해야 되는 것 같은 뭐, 느낌. 네, 그럴 수 있겠죠. 그런 예상은 했었을 거 아니에요? 두렵지는 않았었어요? 아, 예상은 했고요. 하나도 두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왜 그랬을까? 왜냐하면 그때는 사람들이 저를 잘 몰랐어요.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몰랐어요. 이럴 게 없었구나. 네,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했을 때 오! 편견이다. 근데 편견이란 거는 반전을 줄 때 편견은 클수록 더 효과적인 반전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죠. 네, 이제 프로듀서 공연을 하게 되죠. 그때도 패기가 너무 넘친 거예요. 그러니까 진짜 그때는 페이스 조절이 안 됐어요, 솔직히. 제가 줄 수 있는 힘이 이 정도면 이 정도로 썼어요. 나 고딩 때 부처 입었어, 베이베 긴주 진짜 맘이시 그래 좋아라 좋아 미시 내 목적은 잘 달리자 너와 내 이름 내가 무모하네 지금 보면 어때요? 지금 보면 어떻게 했지? 약간 과하다 이런 느낌 들어요? 좀 과하다. 완전 투머치죠. 그래요? 지금 그때는 일단은 표정 관리도 안 됐어요. 저는 저의 감정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 쟤 미쳤구나 그냥 네. 그런 느낌이에요. 저 어린놈 어린놈 자식이 진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척척 날뛰는 약간 그냥 딱 그런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보통 보면 내가 생각하는 나가 있고 남들이 보는 내가 있잖아요. 되게 나는 한 100으로 생각하는데 남들이 70으로 봐. 그게 이제 악플로 나타나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30의 갭을 분투하는 거예요. 너 나 잘못 봤다. 너 나 띄엄띄엄 봤다. 내가 보여줄게. 그게 이제 소위 인정투쟁이라는 거예요. 이제 출판사에서 하라니까 이런 얘기예요. 아 이런 식으로 멋있는 근데 인정투쟁이라는 말에서 저거 너무 와닿았어요. 나도 와닿는데? 네, 그 인정투쟁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오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었던 것 같거든요. 그냥 날 좀 봐줘. 나 이만큼 한다고. 아직도 더 필요해? 더 보여줄게 하면서 막 그냥 다 쏟아낸 것 같아요. You're welcome. 근데 그렇게 쏟아내고 나니까 이게 내 가사 안에서 내가 강하게 그리고 직설적이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근데 내가 그만큼의 그 정도가 되는 사람이었나라고 스스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난 생각보다 저렇게 강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몸집을 다치지 않기 위해서 고슴도치면 몸에 내 부풀려서 그런 내가 혹시 그렇게 방어 기제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. 밖을 보다가 이제 날 막 보기 시작을 했구나. 네, 계속 밖만 보다가 이제 그냥 그 안에 있는 저를 좀 살피기 시작했던 거.